안녕. 어, 너무 친해졌지. 이건 못 참지. 넷플릭스 틀었다. 딥틸 무조건 봐야지. 저 거짓말 안 했어요.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 싶어.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이 에피소드마다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연기 보는 맛도 있고 나도 나오고. 준호 연기하면서 많이 좀 슬펐던 것 같아. 우울하기도 했고. 지구라도 멸망했냐?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지만 준호 입장에서는 잡는 게 그들을 지켜주는 거거든. 왜 지키는 건지는 이제 DP를 보면 알게 될 거야. 내가 실제로 군대 갔을 때 모습이랑 좀 많이 비슷한 머리로 갔어. 너무 짧은 머리는 조금 부담스럽고. 원테이크로 찍기를 원하셔가지고 한 3개월 가까이 연습을 했었고, 혹신 일단 가드를 올려야 되고 무조건 상체를 좀 숙여주고 원, 투 리빙, 리빙, 어퍼컷 좀 친해? 처음으로 브로맨스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준 선배님이자 상대 배우이지 않나. 아마 전생이 부부였을 것 같아요. 그치 자기야? 모두가 다 기억에 너무 남는데 사실 허치도 병장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애정이 좀 각별한 편인데 많은 공감을 했었고, 정말 탈영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.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요. 아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네. 당연히 운동이지. 하나 골라야 되는 건가? 로맨스가 액션 하다 많이 다쳐가지고 또 다치면 안 될 것 같아. 국민 열아남 하기에는 지금 내가 나이가 34살이라 준이에요. 많이 먹으면 그냥 자는 것 같은데? 특별한 슈퍼롯은 없는 것 같고 웃음이 좀 헷벗인다. 눈웃음인데 왜 입이 웃지? 이게 좀 재밌습니까?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DP가 공개되니까 많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, 알제 입소문.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찜막이 있어. 찜막이랑 그 따봉을 이렇게 눌러주면 좋겠다. 따봉. 고마워.